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엠드럼쌤 바이크입니다. 오늘부터 엠토크쇼 우리 할머니와의 토크쇼를 진행을 좀 해볼까 하는데 제가 할머니와 아주 어렸을 때부터 같이 살았어요. 제가 태어날 때부터. 그리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계셨죠. 근데 이제 서로 일하느라 바쁘시니까 할머니가 이제 저를 주로 돌봐주시고 키워주시고 하셨어요. 그래서 할머니랑 사이가 각별한데 할머니가 이제 연세가 많으시니까 더 나이 드시기 전에 아직 그래도 건강하실 때 할머니와의 추억도 쌓을 겸 그리고 할머니를 더 사랑할 겸 할머니와의 토크쇼 프로그램을 한번 기획을 해봤습니다. 긴 영상 아니고 짧은 영상들을 이렇게 좀 올려볼까 해요. 앞으로 할머니와의 재밌는 얘기들, 할머니가 전쟁도 겪으셨고 그리고 인생 경험이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겪었던 재밌는 일들도 있을 거고 감동적인 얘기, 재밌는 얘기들, 무서운 얘기들 아마 많을 거예요. 그리고 요즘 나오는 맛있는 음식들 뭐 사서 할머니한테 한번 드셔보시기도 하고 그래서 할머니와의 좋은 추억들을 쌓으면서 따뜻한 영상들을 찍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인사 뭐 소개는 이 정도 하고 오늘의 주인공을 한번 만나러 가볼까요? 잘 나오네. 내 말 잘 들려? 들려. 잘 들려? 오케이. 오늘 엠토크쇼의 주인공을 바로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할머니. 네. 할머니 이름이 뭐예요? 할머니 이름 손월자. 아, 네. 손월자 여사님이십니다. 자, 두 번째로 할머니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할머니 나이. 할머니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나이가? 예. 네. 만으로 93세라고 할까? 예. 원체는 94세인데. 예. 93세. 93세로? 오케이. 어진나로 93세. 오케이. 꽉 찬 나이로 93세. 할머니 그러면 몇 년생이시죠? 몇 년생이냐고? 네. 1925년. 1925년생. 다음 질문. 할머니 키가 어떻게 되세요? 키는 모르겠네. 한 1m 50이나 되나? 1m 50쯤? 오케이. 할머니 몸무게는? 할머니 몸무게. 몸무게. 그때 모욕통인가 썼다 보니까 이자 먹었네. 근데 괜찮아. 생각 안 나도 괜찮아. 그냥 안 나도 괜찮아. 다음에 얘기해줘. 다음에 그냥 몸무게가 150이 뜨는 거. 150? 150? 알았어. 다음. 자 다음 질문. 할머니는 취미가 뭐예요? 취미 뭐? 할머니 취미가 뭐야? 취미 친구? 취미? 네 취미. 취미는 그냥 가정에서 살림 살고 자식들 나가 키워갖고 살림 살고 뭐 장가 시집 다 보내고 그기고 요새는 그냥 가만히 그냥 나가이 많으니까 가만히 그냥 놀지 누웠다 앉았다 편안하게 사는 거. 편안하게 사는 거? 오케이. 그러면 다음 질문. 할머니 좋아하는 TV 프로그램 테레비 뭐 좋아해? 프로그램? 네. 아이고 그거 알아놨어야지. 그러면 누구 나오는 건데? 내 사람이 밥 먹고. 아, 응. 뭐 재미있어. 그게 맛있는 녀석들. 맛있는 거? 예, 네, 맛있는 녀석들이라고 해. 맛있는 녀석들. 예, 네, 그거. 맞아. 자식들 나와갖고 그 하는 거는 멋있지. 아, 그 미운 우리 새끼. 귀여운 우리 새끼. 예, 네, 미운 우리 새끼. 미운 우리 새끼. 예, 네, 그거. 네. 그거 잘 봐. 그러고 이제 이제 하나님 믿고 예수 믿으니까 이럴 때는 말도 참 안 나와. 기독교 방송? 기독교 방송을 많이 봐. 그 다음에 할머니 좋아하는 음식? 좋아하는 음식은 다 좋아하지만 김치찌개. 김치찌개. 고기도 좋아. 고기도. 나물. 나물 같은 거. 할머니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 가장 좋아하는 사람? 가장 좋아하는 사람 우리 민우. 할머니 근데 이름은 얘기하면 안 돼. 가장 좋아하는 사람은 네. 딸 아들이지 뭐. 아들 딸 좋아하지. 나도 좋아하고? 오케이.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여기 이거 우리 보는 사람들한테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은 말은? 네 여기 보면서 예수님만 좋아하고 사랑해요. 그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하는 말밖에 할 게 없어요. 오케이. 여기 보는 사람들한테 인사하면 이렇게 손 흔들고 끝나게. 하나, 둘, 셋. 할렐루야. 네. 안녕히 계세요. 바이바이. 자, 지금까지 M토크쇼의 진행자 M드럼스였습니다. 여기까지. 바이.